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마지막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회담을 박차고 나왔다는 게 사실일까요? 오늘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확대회담을 실시하였는데요. 12시쯤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었으나 오찬이 취소되고 확대회담이 1시까지 이어서 진행되다가 갑자기 회담이 결렬되면서 각자의 숙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조건과 미국의 조건이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북한은 완벽한 대북 제재 해제와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주장했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원하면서 대북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사실 공식 회담이 있기 전부터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이 공식 회담을 하기 전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1분이라도 더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면서 무언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김 위원장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인터뷰에서 어떠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협상 중인 것 말고 새로운 핵시설에 대해 발견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봐서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기존에 이야기해왔지만 미국 몰래 다른 곳에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들켜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까지 모두 포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확대회담 시 갑자기 참석한 볼턴이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했을 것인데요. 김정은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로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날 미국 현지에서 12년 동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를 사기꾼, 인종주의자, 범죄자라고 부르며 트럼프가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에 연계되어 있고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 당시 트럼프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입막음 용으로 자신이 직접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언 청문회를 보며 탄핵의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미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의회의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에 보여주기식 합의가 아니고 진정한 북한 제재까지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는 식으로 트럼프를 압박해왔는데 그 이유도 회담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이유로 오늘의 회담이 결렬되었는데요. 보통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깨지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당분간 북미 관계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으로는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길 원한다. 김 위원장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 제재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회담 자체가 외교적으로 잘 끝났다는 것을 보면 점차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도 경제, 문화 등등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을 테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가 지수가 폭락한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겠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